부처님 8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인도 만행결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원에서 4박 5일간 예비 순례가 진행되는데요. 순례 총도감을 맡은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BTN 불교라디오 울림에 출연해 과정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스노보드 유망주 육성 등 문화포교에 앞장서온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어제 BTN 불교라디오 울림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월요일엔 마음 산책 권경하입니다에 출연한 스님은 1시간 동안 40년에 달하는 출가 생활 속에서 수행과 포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호산 스님은 양평 상원사 주지 시절 사찰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산사음악회부터 최근 위례 상월선언 동안거 천막결사까지 많은 사부대 중에게 감동을 전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준비 중인 부처님 8대 성지 만행결사의 배경과 과정을 소개하면서 불교 중흥을 위해 사부대 중이 함께 결사에 나서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월선언은 아홉 분의 어떤 극한 수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이제 그런 결사지 않느냐. 인도에 가는 분들은 몇 명 안 되시지만은 또 국내에서도 그 결사 정신을 이어서 많은 분들이 극기 명상을 하게 되고 이 불교가 결사를 통해서 계속 중흥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데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인도 만행결사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인도 현지에서 총 1,080km를 걷는 순례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커져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함께하기 어려워 이에 앞서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체력을 확인하고 45일간의 대장정에 동참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예비순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7일부터 31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예비순례는 참가자 70명을 비롯해 스태프까지 약 90여 명이 함께합니다. 입제일과 회향일을 제외한 사흘간 매일 30km씩 총 90km를 걸어야 하는 예비순례는 삼복더위 기간에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호산 스님은 이 같은 걷기가 개인에게 건강을 되찾고 신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그러 보니까 상당히 그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혼자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불자들이 첫째는 많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둘째는 신심이 더 돈독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호산 스님은 다양한 결사가 대중의 정진을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가 성장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불자들이 수행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산 스님이 출연한 월요일엔 마음 산책 권경하입니다는 BTN 불교 라디오 울림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